바로 엄마 몸 조심하셔야 돼. 그래요? 응. 사람을 너무 믿지 마세요. 어쨌든 엄마가 오지랖이 좀 있어. 사람을 많이 챙겨주고 막 그런단 말이야. 그러시면 안 돼. 엄마 뒤통수 당할 일 있어. 그리고 몸이 아파. 그것 때문에 스트레스를 받아서 엄마 몸이 아플 수가 있어. 엄마는 너도 좋다, 나도 좋다, 이래. 막, 응? 참, 성격이 좋으셔. 막, 이 사람 좋고, 저는, 엄마 왜? 엄마는 좀 외로운 사람이야. 외롭기 때문에 사람들을 많이 이렇게 챙기는 편이야. 어? 안쓰러운 사람, 좀 불쌍한 사람 보면, 좀뭐 때문에, 불쌍한 사람 보고, 그거는 둘째치고, 뭐 때문에 좀, 저거를 하면, 그거를 다 안으시려고 그래. 근데 내가 봤을 때는 여태까지 엄마가 그렇게 해갖고 인복은 그렇게 없어. 인덕 있어? 어? 꼭 이렇게 감쌌는데 꼭 뒤통수 당하잖아. 그죠? 올해까지 엄마가 그걸 하지 마셔야 돼. 그리고 그것 때문에 몸이 아파. 그것 때문에. 올해 말씀하시는 거죠, 선생님? 23년. 제가 술 장사를 하려고 하는데, 그럼 올해는 안 좋은가요? 하지 마세요. 아, 올해는? 예. 하시려면 내년에 하셔. 내년에는 괜찮은데, 네네. 올해는 하면 엄마 안 돼. 그리고 엄마는 외로움을 많이 타고, 근데 서방복이 없어. 서방복이 없어. 그래서 항상 외로워. 항상 외롭고 엄마는 항상 비비고 싶거든? 그러니까 서방이 없, 서방복이 없으니까 그게 남, 왜 그래? 엄마 몸에 이 배꼽살이 껴 있어요. 배꼽살이 껴 있는 건 아실 거야. 그 네. 살이 껴 있어서 남자가 도망갑니다. 엄마하고 한번 잠자리, 죄송하지만 내가 잠자리를 하잖아? 엄마가 잠자리 하면 남자들이 그 다음에 연락이 안 돼. 그래요? 돌아버려. 뭘, 점점 가면서 돌리잖아. 엄마 경험을 했을 텐데. 근데 항상 엄마는 그게 고파. 외롭고. 그래서 엄마가 술 장사를 하려고 하는 거야. 항상 외로우니까. 돈도 돈이지만, 그래서, 그럼 금전은 어때, 선생님? 올해 제가 힘들어요. 금전도 엄마 지금 막혀 있어. 엄마 막혀 있잖아. 동서남북으로 좀 막혀 있어. 엄마 갖고 있는 돈이 있잖아. 갖고 있는 돈도 잘 관리, 잘 하셔야 돼. 그리고 엄마가 좀 조상에서도 막혀 있고, 엄마 운 자체도 좀 막혀 있어. 인간은 사람을 잘못 만나면 엄마 그돈싹 내려가야 돼. 엄마는 올해 투자도 하지 마셔야 돼. 투자도 하지 마시고, 응? 아무것도 하지 마시고, 쉽게 얘기면 그냥 뭐랄까, 관리만 잘 하셔야 돼. 근데 엄마는 운도 자체도 막 있고, 조상도 막혀 있고, 지금 다 막혀 있어. 올해 나가는 사람들 몸도 친단 말이야, 엄마. 그래서 운이라는 거는 엄마가, 그리고 엄마 집안에, 황씨 집안에는 많이 빌으셔야 돼. 공줄이 끊겼어, 엄마. 빌던 분이 있어요. 근데, 어디 가서 이렇게 저가셨어? 낮에 이렇게 존 보는 건 처음에 아니실 텐데. 제가 많이 의지를 하죠. 그래서 근데 이제 어떻게 이제 관심이 많으니까 그쪽 유튜브를 자주 보잖아요, 선생님. 근데 여기 감독님께 제일 좀 진정성이 있어 보이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문자를 드렸지. 요 근처에 제가 평택 사니까 요 근처에 좀 추천할 만한 분 계시면 소개 좀 해달라고. 그랬더니 이제 선생님 저기 되니까 이 시간에 올수 있냐 이렇게 문자를 감사하게 주셨더라고요. 그것도 뭐제 운이죠. 이렇게 된 것도 인연이 된 것도. 그래서 이제 기대하고 왔죠. 또 이제 엄마는 쉽게 얘기하면 다 막혀 있단 말이에요. 운도 자체도 막혀, 조상도 올해는 막혀 있고. 선생님 저이고 내년부터는 좋아요. 좀 근데 올해 엄마가 이렇게 풀고 나가야지만 내년부터 뭐를 해도 상승한단 말이에요. 근데 엄마, 그리고 첫째는 엄마 살을 풀어야 돼. 근전 파괴살이고 배꼽살이 꼈기 때문에 부부간의 인연이 한번 깨지잖아. 인연이 안 맺어져. 그래서 그 살을 풀어내주고 엄마가 해야 돼. 그래야지만 엄마가, 혼자는 못 살아. 근데 누가 이렇게 자꾸 엄마를 따로 댕겨? 남자가. 누구죠? 엄마를 많이 좋아했대요. 좋아하는 사람 대주하고는 오래 연애했죠. 이혼했잖아. 아니요. 그러면 언제 이혼했어? 이혼 안 그러면 사별했어? 아니요. 그러면 같이 잘 살아요.
같이 살 살아요? 네. 근데 왜 대조 안 내셨어? 아, 그냥 저만. 아, 너는 너 나름 나름 안 보여. 아, 그래. 말씀드릴까요, 그럼요? 8월 23일, 동갑이에요. 동갑이? 네. 그니까 그렇지. 8월 23일 네. 동갑내기 네. 55세. 크게, 이제, 애들 아빠는 속썩이고 그런 게 없어서, 근데 예. 너는 너 나는 너야. 그래서, 그냥, 아빠도 그냥, 너만 보고 와, 그냥, 그래서 쌤한테 한번 술장사 어떻게 기회가 돼서, 만약에 그거를 해보거든지. 하신다라면 풀고 하셔야 돼. 만약에 하신다라면. 그럼 금액적으로 어느 정도 들어서 있니? 운을 받고 그거를 저거를 하셔야 돼. 운을 받고 만약에 그걸 더 하신다라면 풀고 하셔야 풀고, 돼. 그럼 풀고, 내년부터 시작해도. 올해 저걸 해도 엄마 생일 때 지나도 그거를 이제 오늘 내가 이렇게 봤을 때는 모든 게 지금 엄마가 꽉꽉 막혀 있잖아. 막혀 있으니까 올해 어쨌건 지금 정월달이잖아. 정월달에 이렇게 저거 푸시는 게 좋아. 풀고 하시는 게 나아. 또 아빠도 해보라고 하고, 그래서, 근데 이제 선생님한테 가서 한번 여쭤보고 하는 게 낫지 않겠냐. 아빠도 또 이렇게 많이 들어서 그런지 또뭐그 맞아요. 운이 있어야 또 선생님 맞아요. 그것도 운도 따라줘야 돼. 인간이 어떻게 뭐안 되는 거잖아요. 가게 터도 중요한 거고, 내 그쵸. 운도 중요한 거고. 그러면, 근데 그거 삼박자가 다 맞아야 된단 말이에요. 근데 엄마가 지금 조상도 막혔지. 내 운도 막혔지. 이래, 지금. 그랬을 때는 이걸 풀어야 돼. 풀고 나가야 돼. 그리고 터도 중요한 거고. 그랬을 때는 이거를 다 막힌 거를 지금 두 가지를 해결을 해야 돼. 그리고 엄마 스스로가 또이 살이 껴있기 때문에 금전 파괴살, 백골살이 껴있단 말이야. 그럼 까먹으면 안 되잖아. 그걸 다 풀고 까먹지 않게 그걸 풀고 하셔야지. 비용은 어느 정도 좀 들어가죠. 지금 얘기할 수가 아, 그럼 제가 그거는 따로 없지. 명함을 다 여기 받아. 명함을 갖고 와서 이따 저녁 때 얘기를 해주시고 전화를 주세요. 그또그 날짜를 또 잡는다고 또 예, 잡으셔야 돼. 그러시더라고요. 그러면 이따 저녁 때 전화를 주시면 제가 알려드릴게요. 그렇게 해서 해결을 하시면 엄마는 이제 탄탄대로죠. 탄탄대로죠. 그러면 엄마가 올해는 그래도 그 살을 하나하나 슬슬 풀어나가고, 올해 풀고 나가고, 그러면 장사가 이제 이렇게 슬슬 돼요. 장사 차린다라면 되면 이제 내년부터 확 상승하죠. 올해는 이제 조심해라. 일단은 제가 그거를 우선 그거 먼저 풀고 따지죠. 그런 게 훨씬 나실 거예요. 일단은 집안에 있는 거를 먼저 해결을 하셔야 돼. 집안에 있는 내살 모든 막혀 있는 거 조상을 먼저 해결을 하시고, 그래도 장사를 해야 바깥에 나가서 장사를 해야지 잘 되는 거야. 모든 게 지금 막혀 있는 상태에서 장사를 한다면 완전 꽝이 되죠. 꽝이 되고 그래서 사람들의 스트레스 받고 아닌 사람들도 시비 걸고 이런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 상태에서 엄마가 장사를 하면 스트레스 받아서 돈은 돈대로 까먹고 아프고 날려요. 이해가시죠? 그렇게 하셔야 돼. 해결 방법을 제가 이따가 전화 주시면 알려드릴게요. 네. 이 얘기는 지금, 세 군데를 넣어놓으셨다고? 이 얘기 많이 빌어줘야 되는데. 삼재야. 네, 올해 상 이 얘기 삼재를 풀어줘야 돼요. 삼재를 안 풀어주면 복삼재 들어왔거든요? 복삼재이기 때문에 간당간당해. 엄마 저갈때 그걸 같이 풀어주면 되니까 간다간다. 그리고 이 얘기는 저기 올려놓고 많이 빌어주셔야 돼. 그래야지만 이 얘기가 성공을 해요. 더구나 5월생이잖아. 인복도 있고 돈복은 있어. 근데 여복이 없어. 근데 저렇게 올려놓고 빌어주셔야지만 엄마가 이 얘기 아들 하나잖아. 아니요, 또 있어요. 또 큰, 있어요? 예. 큰아들? 큰아들. 근데 큰아들은 왜안 됐어? 큰아들 또 많이 봐주시는 게 힘드실까? 괜찮아, 부르세요. 소띠 97년 97년 소띠요? 네. 3월 27이네? 네. 아이고, 26. 네, 7. 예. 음력 3월 28일. 3월 8일. 28일이요? 네. 아이고, 이 얘기는 좋아. 아, 대운 그래요? 들어왔어. 그래요? 지금 회사 다니다 그만두고 뭐 사업을 제가 한다고. 사업한다고 지금 그러는 것 같은데, 네.
이동수가 있어. 이동했어. 사업은 무슨 사업을 한다고? 그러니까 디자인 전공을 했어요, 대학에서. 근데 이제 아무래도 이렇게 앉아서 하는 사무직은 답답해. 예, 네, 안 맞나 봐요. 안 맞아요. 이 얘기가 답답해. 그래서 그리고 넌 밑에서 확 저가는 것도 싫어. 그러니까 그게 아니거든. 항상 어른들이 하는 찍어내줘서 듣고 해야 되는데 앞에서 듣는 척하고 뒤에서는 좀 독불장군처럼 예. 하면서 못 견뎌하더라고요. 잘 됐네. 엄마 저갈 때이 얘기 같이 받아주면 되겠네. 같이 사업하셔도 돼. 이 얘기 올해 대운 들어왔어요. 올해 돼지띠, 개띠, 소띠 대박이에요. 이 얘기는 좀만 이렇게 해주면 이 얘기 대박 날 거야. 잘 됐네. 3월 더구나 28일이잖아. 머리가 기가 막히게 좋거든. 그 머리를 형님 좋은 쪽으로 써야 되는데. 내 사업, 그러니까 머리를 좋은 줄을 쓰려니까 사업하려는 거야. 내 사업을. 아, 그래요? 응. 내 사업을 한다는 그냥 냅두셔. 그냥 하게 끔 하고 뒷받침만 해주셔. 이 얘기는 엄마 저거 운 받을 때 같이 내가 받아주면 되고요. 이 막내 아들이 문제예요. 삼재라 올해 더 하죠. 악삼재, 내년은 악삼재예요. 아, 그럼 대학 안 내년 내 돼요? 후년까지 간다 한다니까. 근데 한 군데는 지금 간다 하고 있어. 한 군데는 들어가. 한국에 들어가. 응. 세 군데에서 지금 한 군데는 들어간다는 소리 나와. 응, 걱정 안 해. 미리, 그러니까 미리 놓고 빌어주지 그랬어. 원래 여기 몰랐어. 응. 여기 몰랐고. 우리 요번에 이 20살짜리도 다 합격했는데. 응. 그래도 안 늦었어. 지금이라도 얼른 빌어주셔야 돼. 그리고 삼재라 얼른 해주셔야 돼. 그래야지만 이 얘기가 저게.